그냥 항상 하듯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고, 얼마 전에 부상이 있었는데 무릎에 잘 회복해가지고 이제 또 엔트리에 들게 되고, 똑같이 항상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. 운동하고 몸 관리 잘하고 항상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기회가 오면은 잡을 수 있게 준비 잘하고. 데뷔는 무산돼도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고기가 다쳐서 그렇게 운 좋게 엔트리에 들 수 있게 됐는데, 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엔트리에 또 들어가고 기회도 온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. 뭐 저도 그렇고 벤치에 있던 먼 수수가 그랬을 거예요. 저는 또 이렇게 원정 경기도 처음이니까 1부에서 되게 설레고 뛰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왔지만 그래도 준비해서 다음 경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. 뭐 갑자기는 아니었고 자주 운동하고 있었을 때 부상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회복하고 바로 들어가게 돼서 어느 정도 기 때문에 해주셨어요. 코치진들이 그냥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엔트리에 들고 뛰진 못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비 잘하면은 다음 경기 뛸 수 있겠지. 뭐 항상 똑같죠. 다음에도 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좀 더 기회를 더 받고 라리가에서 좀 더 뛸 수 있게 잘 준비해야죠. 네, 이렇게 주말에 8시까지 기다려서 경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뛰지는 못했지만 이제 더 준비 잘해서 다음 경기에 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